경상남도 창원시 옛 마산에 위치한 창신대학교입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년제 정식 인가를 받은 후 2013년에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고 2019년 우용그룹이 재정기여자를 통한 경영참여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받으면서 지금의 모습인 창신대학교가 됩니다. 창신대학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영리하게 운영하는 지방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번 대학평가에서 2015년 기존의 전문대학에서 4년제로 개편되었을 때는 평가 예외대학으로 들어갔고 2018년 대학기본 역량진단에서는 진단 제외대학으로 신청해서 평가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신대학교 총학생회는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총학생회라고 합니다. 제1회 총학생회는 2016년 1학기에 진행했던 각종 이벤트에 관한 학생회비 미납자에 관한 차별적 행위와 기숙사생 의견 반영 없는 기숙사 지문 인식기 설치 논란과 체육대회 진행 오차로 결승 진행 무상과 학생 의견 미반영 문제 그리고 폐과 사태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많은 학생들이 실망했다고 합니다.